화상이 있으면 육안으로 보시기에 뭐 물집도 없고 그냥 조금 빨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자가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뻘겋고 물집이 없다 하더라도 손상받은 피부는 맞습니다. 피부는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어막이긴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보습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서 과도하게 수분이 나가지 않게도 하지만 적절한 양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네. 하거든요. 하지만 물집이 없이 벌건 상처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세린 꺼즈를 올린다는 건 이제 방어막, 보습을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거고요. 범위가 넓지 않고 물집이 없는 상처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벗겨졌다고 하면 그건 2도 이상의 화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